안녕하세요. 픽스공입니다. 얼마 전 댓글에 윤회천생술로 부활한 마다라는 윤회안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아기도로 차크라를 흡수한 건지 또 눈이 없는 상태로 어떻게 스사노를 사용한 건지 알려달라 하신 분이 계셨었습니다. 당연한 얘기지만 이해관의 작중에서 따로 언급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작중 설정을 기반으로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마다라가 차크라 흡수 가능한 이유를 전 두 가지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. 가설 1. 이때 사용한 술법은 육도의 능력인 봉술흡인이 아닌 평범한 차크라 흡인술이다. 가설 2. 육도의 능력은 윤회안을 기반으로 창조된 술법으로 꼭 윤회안이 필요한 건 아니다입니다.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창기 중급닌자 예선 시합에서 사스케가 상대한 아카도 요로이는 상대와 접촉해 차크라를 흡수하는 특이한 능력을 사용했습니다. 그 외에도 키사메는 아오바가 차크라를 흘려 움직임을 막는 비수의 석침을 사용하자 역으로 그 차크라를 자신의 체내로 흡수했고 오로치마루 또한 카부토 안에 있는 자신의 차크라만 골라서 흡수했습니다. 즉 상대의 차크라를 흡수하는 능력이 흔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이지요. 예토전생을 해제하지 않나 의류닌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에게 눈을 이식하는 등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술법을 사용하는 마다라가 차크라 흡인술을 알거나 사용한다고 해서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. 그런데 아무리 술자의 역량에 따라 술법의 위력이 크게 차이난다 해도 아마테라스까지 흡수할 수 있을까 싶네요. 그래서 전 가설 2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동술이란 눈에서 발동하는 술법을 뜻합니다. 마다라는 윤회안을 이식하자마자 바로 윤회안의 진정한 힘이라며 윤묘변옥을 사용했고 윤묘변옥은 윤회안이 꼭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동술 계열입니다. 그런데 육도의 능력은 윤회안을 개안한 자만이 사용한 술법임은 맞지만 눈에서 발동되는 술법 즉 동술이 아닙니다. 마다라는 윤회안을 개안함과 동시에 외도마상을 소환할 수 있게 되었다 말했습니다. 그럼 외도마상은 사실상 윤회안을 개안한 마다라만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 하지만 마다라는 윤회안이 없는 오비토도 센주와 우치아의 힘이 있으니 외도마상을 사용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. 이 말은 윤회안을 개안하면 육도의 힘과 소환수를 알게 되지만 그 능력을 발현하는 데는 눈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뜻도 됩니다. 그리고 애초에 동술이란 건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. 그런데 마다라는 죽기 전에 오비토에게 우치아의 금술과 음양의 술과 함께 육도의 술도 가르쳐줬습니다. 그래서 전 육도의 술은 윤회안을 기반으로 육도선인이 창시한 비전술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며 윤회안을 개안하면서 이미 이와 같은 지식이 쌓인 마다라는 꼭 눈이 없어도 육도의 힘을 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 두 번째 가설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, 눈도 없이 스사노를 사용한 점. 스사노는 차크라가 술자의 온몸을 감싸면서 공방일체가 완벽한 거인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기술로 치쿠요미와 아마테라스의 힘을 개안했을 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했습니다. 이 말의 본질은 양쪽 만화경 사르난의 능력을 모두 개안한 자만이 스사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인데 공식 데이터북 자해서와 이타치의 언급을 보면 스사노를 기뜬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저의 가설은 이렇습니다. 두 만화경 사르난의 능력을 모두 깨우친 자에게 스사노의 힘이 깃들게 되고 이미 깃든 스사노의 힘은 두 눈을 소실해도 떠나지 않는다. 그럼 마다라가 스사노를 사용한 것이 충분히 납득이 되면서 게임 나루토미 스톰에서 한쪽 눈을 빼앗긴 시스이가 스사노를 사용한 것까지 납득됩니다. 아니 왜 만화 애니 얘기하는데 게임을 끌고 오는 거야? 게임은 게임일 뿐이잖아.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. 나루토미 스톰의 설정과 세계관은 어디서 온 것인가요? 당연한 얘기지만 나루토미 스톰은 나루토 원작 애니의 설정을 기반으로 제작한 게임입니다.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 전부 게임의 장면입니다. 코난에게 패배하여 아카츠키에 가입하게 된 사소리, 페인에게 패배하여 아카츠키에 들어오게 된 카쿠즈 등 오히려 원작 애니에서 나오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푸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? 그래서 게임의 사례를 원작 내용에 참고하여 적용하는 게 마냥 틀린 것만은 아니라 생각해 이번 가설에 시스의 사례도 포함시켰습니다. 그럼 카카시도 스사노우 쓸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? 앞서 스사노우는 양쪽 만화경 사르난의 힘을 개안한 자에게 깃든다고 했죠. 그래서 오비토와 카카시는 그동안 스사노우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. 하지만 마다라로 인해 카무의 힘이 담긴 양쪽 만화경 사르난은 결국 오비토에게 먼저 가게 되었고 그 때문에 스사노우의 힘은 오비토에게 깃들었을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카카시가 만화경 사르난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식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? 일시적으로 오비토의 사르난을 공유받았다고 해야 할까요? 오비토의 영혼이 성불하기 전에
카카시에게 일시적으로 들어왔고 그 때문에 카카시가 오비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마지막 심상세계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둘 다 만화경 사라는 상태임을 알 수 있죠. 그래서 카카시는 스사노가 깃들었다기보단 오비토에게 깃든 스사노를 빌려왔다고 표현한 게 더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낸 결론은 이미 만화경 살아나는 힘을 모두 깨우쳐 스사노가 깃든 자는 눈이 없어져도 스사노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그럼 윤회한 없어진 사스케도 스사노 사용할 수 있겠네? 이래놓고 보루토에서 못 쓴다고 하면 형 대쪽...